나이스 나이스 굿 사이즈. 오우 좋아 좋아. 야 크다 크다. 야야야 빠지면 안 돼. 오 30 중반급이 나왔어. 이야 보기 드문. 와 좋다. 오우 멋집니다 멋집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바꿨네. 차를 여기까지 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큰 물이 많이 나면서 좀 피해들이 좀 있었나봐. 연안 쪽으로 합천 경비 사업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했나봐요. 자 여기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량이 평상시보다 조금 뭐 비슷하네요. 네, 평상시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보면서 포인트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위 지금 이제 보이는 바위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로 탐색해서 입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조금 적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인데요. 늦은 오후 시간인데 여기가 상당히 프레셔가 많은 곳입니다. 강폭도 일단 넓지 않고 청양 지청권에서 할 만한 자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자리 늘 조과가 나오는 자리라서 항상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돈 비는 그런 곳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입질이 벌써 있으면 여기는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 곳이라서 벌써 있으면 입질이 나왔어야 되는데 별다른 입질이 없습니다. 딱 캐스팅 그냥 가볍게 하면 건너편까지 도달되는 그런 거리고요. 지금 강물 안에 바위 그림자를 보면서 그 바위 앞쪽 공간이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웜이 더 괜찮아요. 바위에 스쳐도 찌끄러기도 좀 덜 먹고 그래서 웜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은 뭐 산천어 낚시하듯이 이런 형태로 이제 바위에 살짝만 스쳐도 찌끄러기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들이 좀 바닥에 이런 억새 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어요. 여기 손 한번 볼게요. 손 체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꺽지냐? 어우 꺽지 크다. 어우 청양 꺽지 좋은데. 꺽지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꺽지인가봐 또. 씨. 반갑다고 했더니 너무 반겨주네 얘들이. 어 꺽지 사이즈 괜찮아요. 반갑다고 했더니 청양 꺽지들이 너무 반겨줘. 여기가 꺽지가 없었거든요. 2000년도 중반, 2010년 중반까지도 꺽지가 전혀 없었어요. 원래 이 지역이 돈사, 우사, 개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흑산 오폐수가 많이 들어와서 꺽지가 전혀 없었는데 꺽지가 이제는 좀 복원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그런 상황인데 또 최근에 뭐 댐 건설한다고, 청양댐 건설한다고 헛짓거리 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우울한 그런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제일 깊은 데서 좀 카운트를 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손 한번 볼게요. 20도 될까? 21도? 어디서? 좋네. 21도? 21도.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는 수온. 딱 좋은 수온이죠? 21도. 입질 입질. 오케이. 아우 씨. 야. 좀 액션을 줘야 돼요. 아래로 던져서 좀 빠르게 쭉쭉 끌면서 액션 줬더니 덤비네요. 아, 지금 떠올랐는데 못 봤어. 오케이. 어, 막 두세 마리가 쭈루룩 따라와요. 가라앉아 버렸네. 잘 안 무네. 활성도가 없어요. 프레셔가 확실히 심하고 수온도 쏘가리는 있는데 잘 안 문다. 아, 따라왔어. 아, 어렵네, 오늘. 어려워요. 피딩 시간에 잠깐 반짝하는 입질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막 덜컥덜컥 눈에 보이는데, 잘 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프레셔 살벌하네.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아우 씨. 아, 바닥에 대단 톡 액션 주문은 건 쫓아오긴 하는데. 고기는 많이 있어. 근데 못 잡는 거지. 계속 입질 나와요. 고기는 많이 있어. 이렇게 입질이 나오는데 못 잡는다고? 나이스. 아이씨. 서스펜드에 한 마리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아휴. 그나마도 뒷바늘에 살 걸렸어요. 빠르게. 나이스. 나이스. 이건 잘 먹었다. 아, 이것도 뒷바늘. 자. 청양 지천 쏘가리. 나이스. 아우. 나이스. 고개 아우 씨. 왜 이렇게 빠지냐?
자, 이 자리는 이제 안에 아래쪽 물골에서 여울로 올라가는 자리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도를 띈 녀석들이 올라타는 자리라 뭐 일단은 민어울을 보여주면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어렵네요. 물도 맑고 쏘가리들은 크진 않지만 마릿수가 붙어 있는데도 정말 안 뭡니다. 서스펜드로 좀 빠르게 지나가면 툭툭 건드리긴 하는데 그것도 뒤에 꼬리 부분만 톡톡 건드리는 그런 입질. 뭐 표현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진짜 순식간에 대여섯 마리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 낚시. 여기가 큰 물지고 바로 들어오면 또 의외로 순딩순딩하게 잘 물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낮 시간에도 아침 시간에도 프레셔가 좀 있었을 거고 지금 물도 맑고 수온도 떨어져가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어가 코앞에 지나가도 정말 톡톡거리고 안 뭅니다. 오케이. 쏘가리야, 꺽지야, 쏘가리이죠? 예. 오케이. 연안 쪽에서. 어우, 툭 받은 여울로 연안 따라서 쭉 올라타는 녀석들. 이쁘네요. 예. 킬로베이트 임팩트로 바로 받아 먹었어요. 떨어지는 거. 아, 멋지다. 아우, 아우, 가을이라고. 이가 도드라져갖고 아픕니다. 자, 반가워. 아우, 좋아요. 연안 쪽에 지금 낮에는 별로 여기 아까 최초에 들어와서 확인했었던 입질이 없던 자리인데 오히려 밤에 저 밤낚시로 연안 쭉 타고 내려가면서 사이드 쭉 훑어봐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도 여울에 올라타는 녀석들은 조금 활성도가 있네요. 아, 어렵네, 낚시. 오히려 지그헤드 가지고 툭툭 핀포인트 꽂아 넣어서 낚시하면 더 좋을 만한 그런 자리인데, 아, 이런 자리에서 민어로 탁탁 나오면 참 재미가 있는데, 민어는 잘안 쳐다보네요. 일단은 아까 입질 많이 받았던 자리에서 밤낚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컬러 싱크입니다. 단종된 제품이에요. 아주 느리게 가라앉는 슬로우 싱킹이라고 해요. 자, 던져볼게. 나이스. 야, 밤에 나오네. 오, 사이즈 괜찮아요? 밤에 나오네. 슬로우 싱킹으로 아주 느리게 흘려졌대. 마음 놓고 앞바람에 툭. 어우, 어째 따뜻하고 좋은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오, 성격 참.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앞바늘에 탁 담그고 나오네. 낮에 그렇게 깔짝거리던 녀석들이 밤 되니까 먹겠다고 또. 자, 쏘가리. 앞뒤 바늘이 다 올렸어요. 쭉, 쭉 갖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20 중반급 수거래. 나이스. 낮에 그렇게 깔짝대더니 이 녀석들 아주 희한합니다. 희한해. 다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1시 방향 정도 던져놓고 아주 느리게 가라앉는 싱킹 미노, 슬로우 싱킹 미노를 줄만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닥 근처 딱 닿았을 때 툭 하고 슬쩍 갖고 가요. 아까 여기 마리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었단 얘기인데 안 먹고 그렇게 깔짝대기만 하더니 밤 되니까 그래도 움직이네. 아유, 뭐가 미끄러지는 게 있어. 너무 놔주니까 또 걸리네요. 낚시하시던 분들 두세 분 계셨는데 다 이제 빠져나가네요. 나이스 나이스 굿 사이즈.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야 크다 크다. 야야야 빠지면 안 돼. 오 30 중반급이 나왔어. 야 보기 드문. 멋집니다, 멋집니다. 오, 나이스. 야, 나는 릴리즈 샷 한번 가자. 릴리즈 샷 한번 가자. 전화기 배터리 다 됐구나 참. 야, 낮에 그렇게 함몰되니 밤 낚시에는 또 물고 나와요. 이거 프레셔가 심해서 그래요. 낚시들을 많이 하니까 프레셔가 엄청 심해요. 낮 시간에 민호로 툭툭툭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호에는 특히 안 나오고 웜에는 또 좀 움직이고 그런 상황. 근데 밤에 이제 이런 형태의 민호는 또 못 봤을 거란 말이죠. 참, 슬로우 싱킹 민호 다 좋은데 소가 너무 크게 오네. 다 좋은데 소가 많이 울어.
큰 거 작은 거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물고 큰 것들은 약간 깔짝거리고 그렇습니다. 귀요미 쏘가리. 밤새 나오겠는데? 자, 어우 추워요. 배고프고 추워서 오늘 이만 철수하고 내일 밤낚시 준비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오죠. 아우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내일 밤낚시 민어 잘 챙겨가지고 들어오면 즐거운 낚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려웠는데 이상한 곳에서 풀리는 그런 낚시. 실제로 낮에 툭툭 하면 나오는 자리에서 어렵다가 워낙 프레셔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해지고 밤이 되니까 입질을 하는 그런 신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철수하고 내일 똑같은 낚시, 똑같은 방법 펼쳐보겠습니다. 자, 철수. 와, 밤이 막 밤 떨어지는 계절이군요. 밤이 열반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길에 있는 것만 주워 갈게요. 밭쪽으로 대추도 있고 알밤 있는 계절. 뭐요? 쏘가리요? 아니 안 나와요. 사람 많이 오죠 여기 사장님. 예, 네, 큰 비 오고 한 번 잘 나오고 그렇게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람 쐬어요. 10월 말까지는 하는데 벌써 추워갖고 저거 가는 거예요, 지금. 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